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아까 시투 정말 무서웠어. 술래잡기만 하면 맨날 혼내고. 시투는 술래잡기가 얼마나 재밌는 줄 모르나 봐. 그래도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맞아. 아까도 날 도와줬는걸. 하긴 나도 도움받은 적이 많았어. 고마워요, 시투. 화창한 오후. 어머, 저기 시투가 시내를 달리고 있어요. 시투는 손님들을 태우고 시내를 관광하는 투어버스랍니다. 어서 오세요. 모두 타셨죠? 자, 그럼 이제 출발합니다. 어? 가방이잖아? 놓고 타신 건가? 저 손님 중에 가방 놓고 타신 분 없으신가요? 에이, 아이고, 잠깐 잠깐 문 좀 열어다오. 아, 어? 아 이런. 이런 정신하군. 가방을 놓고 타다니. 네가 보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어디 그럼 다시 타보실까?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정도쯤이야.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착할 곳은 박물관입니다. 어? 어, 이상한걸? 지금 밀릴 시간이 아닌데? 저런, 차들이 많이 밀려있네요. 왜 이렇게 밀리지? 어? 비켜주세요! 먼저 지나가겠습니다! 아, 패트! 시투. 아, 안녕, 시투. 안녕, 루키. 근데 무슨 일이라도 난 거야? 저 앞 사거리에서 신호가 엉켰거든. 그래서 지금 출동하는 거야. 어, 그랬구나. 어? 그럼 난 어서 가봐야겠다. 안녕. 자자, 비켜주세요. 휴, 겨우 시간 안에 도착했네. 한 시간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쉽지 않은걸. 아, 그러고 보니 이 근처가 라니의 운행 코스였지? 차가 이렇게 막히는데 라니가 잘하고 있을까? 시투는 라니에게 가보기로 했습니다. 정류장이 이 근처일 텐데. 다음 정류장으로 출발. 어? 들어갈 틈이 없잖아. 어, 빨리 가야 하는데. 저기요. 에? 무슨 일이야? 네? 저, 그게 제가 다음 정류장으로 가야. 아이 봐, 빨리 좀 가자고. 그래 꼬마야, 뭐라고 했니? 아니요, 그게. 라니가 덤프트럭 맥스한테 제대로 말을 못하네요. 어쩌지. 라니야. 시투. 별일 없니? 빨리 가야 하는데 차선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부탁을 하면 되잖아. 그건 아는데. 아. 시투는 라니를 대신해서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밀리는 거지? 안녕, 맥스. 에? 안녕, 시투.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저 끝에 노란 버스 라니가 에? 차선을 바꿀 수 있게 좀 도와줘. 아, 난 또 뭐라고. 그 정도야 간단하지. 자, 어서 들어오렴. 감사합니다. 우와,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아이, 뭐 별것도 아닌데. 라니, 이제 괜찮니? 네,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그럼 난 돌아간다. 네, 조심히 가세요. 시투는 관광객들과의 약속 시간에 맞추려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휴, 아직 늦지 않았군. 야, 정말 재밌었어. 볼 것 같네. 박물관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모두 타셨으면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겠습니다. 만으로는 안 되겠는데? 큰일이네. 공항에 늦게 가면 안 되는데. 누가 도와주면 움직일 것도 같은데. 어? 로기! 어? 시트! 어? 거기 무슨 일이야? 내가 공사장을 무리해서 지나가려다 그만 바퀴가 빠졌어. 시트, 함께 빅을 당겨보자. 어? 그래요! 아, 하지만 난 지금 일하는 중인걸. 우린 괜찮다. 공경에 빠진 친구를 구하는 건데 당연히 저... 도와야지. 그렇지요? 그럼요. 우리도 해줘야죠. 당연히 괜찮죠. 그럼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잠깐 내리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힘을 내서 당겨볼까? 하나, 둘, 셋, 당겨! 힘내라고! 영치기 영차! 잘한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빠졌다! 잘했다, 잘했어! 모두 고마워! 자, 로기, 넌 이제 돌아가야지. 어? 어, 그렇지. 알았어요. 그럼 이따 봐요. 그래, 조심하고. 고맙다, 로기. 그럼 우리도 가볼까? 네, 할아버지. 관광객들과 강변을 달리는 시투는 오늘따라 기분이 더 좋았어요. 빨리 와. 자. 어? 내 모자! 아이고! 관광객들도 시투 덕분에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 네, 여행은 재밌으셨나요? 아, 그럼 그럼. 너처럼 친절하고 믿음직한 버스가 안내를 하는데 당연히 재미있었지. 고맙습니다. 그럼 나도 가야겠다. 잘 가렴. 아이고, 허리야. 할아버지, 조심해서 가세요. 오냐. 관광객이 모두 떠나자 시트는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아, 끝났다. 오늘은 왠지 좀 피곤한걸. 어서 차고지로 돌아가서 쉬어야지. 하, 그러고 보니 이 근처가 타요가 다니는 길이지? 오늘 일도 끝! 이제 차고지로 돌아가야지. 오늘도 보람있게. 저런, 문이 열리려고 해요. 오늘도 정말 재밌었어. 아, 큰일 날 뻔했잖아. 아, 어? 시투! 타요, 조심했어야지. 융차.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시토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마워요.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그럼 우리 차고지로 돌아갈까? 좋아요. 아, 타요. 천천히 가야지. 다들 올 때가 됐는데. 아, 저기 오는구나. 하나 누나, 저 왔어요. 아, 저도 왔어요, 하나 언니. 그래, 어서 와. 어? 저희도 왔어요. 우와, 둘이 같이 오네. 돌아오는 길에 만났거든. 아, 그랬구나. 그럼 전 잘 준비할게요. 그래, 잘 자, 타요. 어? 왜 그래, 시투?
아,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내가 좀 봐줄까? 아니, 괜찮아. 그냥 빨리 쉬어야겠어. 시투는 너무 피곤해서 빨리 쉬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 많은 일이 있던 하루였어. 아, 나도 이제 자야지. 어?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자려고요. 오늘 고마웠어요, 시트. 저도요. 아니, 뭐가? 항상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오늘 정말 멋졌어요. 맞아요. 난 또 뭐라고. 별일도 아닌걸. 너희들도 오늘 정말 수고했어. 자, 그럼 고마 버스들, 늦었으니까 이제 가서 자야지. 네. 그럼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시투. 내일도 잘 부탁해요. 어? 아, 내일도? 아, 내일도라. 내일은 별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피곤한 것도 있고 언제나 꼬마 버스들을 도와주는 든든한 시투, 정말 고마워요. 시투의 비밀 놀이터.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놀이터에 놀러가고 있어요. 우리 숨바꼭질하고 놀자. 그래, 미끄럼틀도 타자. 먼저 간다. 같이 가. 어? 어? 루키, 페트. 어? 어? 안녕? 너희들 놀이터에 놀러 왔구나. 네. 어쩌지? 안전점검 때문에 놀이터에 못 들어가는데. 위험한 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하거든. 얼마나 걸리는데요? 아마 며칠 걸릴 거야. 며칠씩이나요? 잠깐만 들어가는 것도 안 돼요? 위험해서 안 돼. 네, 알았어요. 패트, 어? 아이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하나. 아, 시투, 왔어? 어? 꼬마 버스들은? 아마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 거야. 다녀왔습니다. 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놀이터 안전점검 한대요. 정말? 그럼 당분간 놀이터에서는 못 놀겠구나. 네, 저흰 가볼게요. 이젠 어디 가서 놀지? 그냥 잠이나 자야지 뭐. 많이 속상한가 봐. 하긴, 놀이터 말고는 꼬마 버스들이 놀만한 곳이 별로 없으니까. 시투는 어렸을 때 어디서 놀았어? 그땐 주차장 놀이터도 없었잖아. 어렸을 때? 비밀 놀이터! 비밀 놀이터? 그래, 거기가 좋겠어. 나 좀 나갔다 올게. 시투! 크리스, 저쪽 구덩이에도 시멘트를 부어줘. 알았어. 코코, 돌멩이 잘 부어. 맥스, 저 모래를 시멘트와 섞어줘. 바닥은 내가 정리할게. 빌리! 자, 시투! 여긴 웬일이야? 물어볼 게 좀 있어서. 뭐? 잠깐만, 이 모래만 좀 지우고 올게. 빌리, 다 끝났어? 물어볼 게 뭔데? 혹시 비밀 놀이터 기억나? 패트랑 같이 놀던 곳 기억나지? 거긴 왜? 꼬마 버스들한테 소개시켜주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볼래? 그거 재밌겠는데? 패트도 데려가자! 그래, 좋아. 시투와 빌리는 패트에게 비밀 놀이터를 기억하는지 물어봤어요. 비밀 놀이터? 그런 곳이 있었나? 기억 안 나? 잘 생각해봐. 어렸을 때 함께 놀던 데 있잖아. 그래! 얘들아, 우리 술래잡기 하자. 안 돼. 부바가 자고 자서 달리면 위험하댔어. 맞아. 그럼 부바한테 혼날 거야. 아이, 괜찮아. 안 걸리면 되지. 그런가? 그래. 나 잡아봐. 패트, 거기서. 얘들아, 안 돼.
우후! 못 잡을까? 야하! 빨리 잡아보라니까. 천천히 좀 달려. 아토, 위험하다니까. 이 녀석들. 차고에서 달리면 위험하댔지. 야, 부바다, 도망쳐. 가지마. 이 말썽쟁이들 같으니라고. 봐봐, 혼난다고 했잖아. 그래도 잘 놀았잖아. 그러게. 와, 자고지에서도 쫓겨나고 이제 어디 가서 놀지? 아, 매트한테 한번 물어보자. 매트는 모르는 게 없잖아. 그럼 되겠다. 좋아. 놀만한 곳이 어디냐고? 우리가 마음껏 놀 수 있는 곳. 막 달려도 괜찮은 곳 말이야. 남산에 괜찮은 곳이 있다던데? 남산에? 남산은 사람도 많고 복잡하잖아. 아니야, 산책로 근처에 넓은 공터가 있다고 들었어. 우와, 그럼 빨리 가보자. 고마워, 매트. 매트, 매트 안녕. 안녕. 기억나. 매트가 가르쳐준 곳이잖아. 지금 꼬마 버스들도 놀만한 곳이 없나 봐. 우리가 비밀 놀이터를 소개해주자. 그래, 거기라면 꼬마 버스들도 안전하겠네. 야, 이거 왠지 기대되는걸? 패트, 같이 가! 시투와 패트, 빌리는 다 함께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비밀 놀이터를 찾아 나섰어요. 꼬마 버스들이 좋아하겠지? 그럼, 우리도 재밌게 놀았잖아. 네가 제일 신났었지. 그랬었나? 빨리 따라오라고. 분명히 여기에 입구가 있었는데. 여기 맞아? 분명히 이쪽이라고 했는데. 그냥 가자. 너무 무서워. 괜찮은 것 같아. 우리도 가보자. 빌리! 얘들아! 저기 좀 봐. 우와! 그땐 빌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입구를 찾았었는데. 맞아.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빌리! 빌리가 또 입구를 찾아낸 것 같은데? 우리도 가보자. 그래. 꼬마 버스 타요! 빌리! 이게 뭐야? 우리가 꾸며놓았던 게 다 엉망이 되어버렸잖아. 이렇게까지 변했을 줄이야.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우와! 대단해! 여기 좋은데? 우리가 놀이터로 꾸며보자. 그래, 점프대도 만들자. 내가 좋아하는 라바콘도 놓고. 좋아, 이제 여긴 우리만 아는 비밀 놀이터야. 왠지 멋진데? 이대로는 안 되겠는걸. 그러게 말이야. 우리 예전처럼 다시 만들어보면 어떨까? 예전처럼? 깨끗이 치우기만 하면 다시 멋진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야. 녀석들 좋아하겠는데? 그럼 시작해보자. 자. 시투와 패트, 빌리는 꼬마 버스들을 위해 밤새 비밀 놀이터를 정비했어요. 와, 심심해. 나도. 놀이터에 한번 가볼까? 아침에 가봤는데 아직도 닫혀 있었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냥 몰래 들어가서 놀자. 얘들아. 예? 시부. 저기 그게 아니다요. 너희들 재밌는 곳에 가볼래? 재미있는 곳이요? 꼬마 버스들과 피넛은 C2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자, 이쪽으로. 네. 자, 다 왔어. 여기가 어디예요? 한번 내려가 볼까? 자, 아, C2 같이 가요. 우리도 가보자. 우와! 멋지다! 너희들 왔구나. 안녕, 얘들아. 패트랑 빌리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긴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비밀 놀이터야.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찾아냈지. 정말요? 어때? 여기 마음에 드니? 네, 정말 멋져요. 남산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여기선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건 말이야. 내가 직접 보여주지. 패트가요?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자, 간다. 재밌겠다. 저도 해볼래요. 나도. 우리도 오랜만에 술래잡기나 할까? 그래, 좋아. 나 잡아봐라. 패트, 거기서. 패트 저런 모습 처음 봐. 빌리도 즐거워 보이는걸. 시트도. 거기서. 저희도 같이 놀아요. 시트의 추억이 담긴 장소가 이젠 꼬마 버스들의 장소가 되었답니다. 시투의 비밀. 멀리 운행 나왔던 시투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네요. 아, 생각보다 늦게 끝나버렸네. 저건 라니잖아. 대체 여기가 어디야? 라니야. 시투. 여기서 혼자 뭐 하고 있는 거니? 놀러 나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뭐? 내가 모르는 길은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잖니. 죄송해요. 그나마 날 만나서 다행이다. 어서 돌아가자. 네. 가냐?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애들이 장난치는 걸 피하려다가. 뭐? 나 잡아봐! 감사! 이 녀석들이! 타요! 오게! 오셨어요? 니들! 차고지에서 술래잡기는 안 된다고 했지? 죄송해요. 아까 C2 정말 무서웠어. 술래잡기만 하면 맨날 혼내고. C2는 술래잡기가 얼마나 재밌는 줄 모르나 봐. 그래도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맞아. 아까도 날 도와줬는걸. 하긴 나도 도움받은 적이 많았어. 어떻게 하면 C2처럼 될 수 있을까? C2처럼? 그건 쉽지 않을걸. C2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랑은 달랐을 테니까. 역시 그렇겠지.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안녕, 얘들아. 안녕. C2! 어? C2! 누구지?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에? 이 녀석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저기, 누구세요? 아이고, 귀여운 꼬마 버스들이구나.
너희들 시트 못 봤니? 네, 저희도 방금 일어나서요. 아, 그래? 이 녀석도 늦잠자나? 부바! 죄송합니다. 언제 오셨어요? 이 녀석아, 대체 어디 있다 이 정도야?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세차를 좀 하고 오느라. 내가 세차는 미리미리 하라고 했지. 시트가 저렇게 쩔쩔매는 건 처음 봐. 그건 그렇고 오늘 쓸 건 다 준비해 놓았니? 그게 요즘 너무 바빠서 아직. 아하, 둘러대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나. 얼른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도대체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지. 할아버지 대체 누구세요? 시트가 꼼짝 못하다니 대단해요. 나 말이냐? 난 시투가 어렸을 적 버스 차고지의 선임 버스였던 부바란다. 할아버지가요? 아니 그럼 시투가 처음 차고지에 왔을 때부터 내가 돌봐줬었지. 그땐 참 말썽도 많이 피웠는데. 시투가요?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나한테 혼도 많이 났지. 우와, 무슨 말썽을 피웠길래요? 시토 어렸을 적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럴까? 시토가 어렸을 땐 말이다. 아주 개구쟁이에다 말썽꾸러기였단다. 하루는 강변도로에서 위험하게 경주를 하고 있더라고. 신난다! 시토! 이 녀석 거기 서지 못해? 부바! 빨리 달리면 위험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니? 죄송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당분간 밖에 못 나갈 줄 알아. 차고에서 얌전히 반성하고 있어. 네? 너무해요. 엄마야? 시투가 그랬었다니. 어디 그뿐이겠냐? 아무래도 너무 심했나? 얌전히 반성하고 있다면 내일부터 나가 놀 수 있게 해줘야겠어. 아니! 밖에 못 나가게 해놨더니 차고지의 친구를 불러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거기서! 시투! 어이구. 꼬마 버스 타요. 뭐야? 우리보다 더 심하잖아. 그러게. 그래도 시트는 듬직하잖아요. 맞아요. 운행도 잘하고 모르는 길도 없어요.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예전엔 아니었단다. 네? 시트가 어땠냐면 말이다. 그럼 출발할게요. 아, 잠깐만! 그냥 가면 어떡해? 겨울 손님을 두고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자, 얍! 시험 점수도 엉망이었단다. 우와, 말도 안 돼. 그래서 하루는 내가 크게 혼냈는데. 너무해요! 시투! 삐쳐서 나가버리더라고.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길래 찾으러 나갔는데. 시투! 시투! 어떡하지? 길가에 서서 울고 있더라고. 시투! 부바!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그게 무작정 달리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그랬구나. 이제 괜찮으니 어서 차고지로 돌아가자. 그게요? 연료도 다 떨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라고? 결국 내가 그 큰 덩치를 끌고 차고지까지 돌아갔지 뭐. 죄송해요. 시트가 울보였다니. 뭐야, 나랑 똑같잖아. 다녀와.
고맙습니다. 아, 그래. 너희들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바, 대체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글쎄다. 그것보다 시트 모두 잘 챙겨 왔겠지. 네, 다 가져오긴 했는데. 그럼 빨리 가서 준비하고 와. 어서 나가자꾸나. 네? 아, 여기서요? 하지만. 어허, 어서 가자 우리도. 아, 알겠습니다. 시투가 왜 저러지? 글쎄.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다. 부바, 준비됐어요. 그게 뭐예요, 시투? 피에로잖아. 시투, 귀여워요. 내가 설명해주지. 어느 날은 운행을 마치고 왔는데 시트가 없는 거야. 시트! 이 녀석 또 어딜 간 거야? 난 또 사고나 치지 않을까 싶어서 시트를 찾아 나섰어. 시트! 시트! 어? 아, 잠깐. 시트? 시트, 매번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뭐? 오늘 정말 재밌었어! 시투가 최고야! 당연히 내가 최고지! 시투, 아까 그거 다시 해줘! 해줘! 그럴까? 시투는 종종 웃음 분장을 하고 어린이들과 놀아주는 일을 해왔던 거란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은 나도 같이 가보려고 이렇게 차고지에 온 거지. 실수투성이긴 했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투가 지금처럼 훌륭한 버스가 될 수 있었던 거겠지. 역시 시투! 정말 멋져요! 멋지긴.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부끄럽네. 아니에요, 시투. 진짜 보기 좋아요. 맞아요. 어제처럼 무서운 시투보단 훨씬 나아요. 시투, 저도 시투 따라가도 돼요? 그래요. 저희도 어린이들이랑 놀아줄래요. 아, 너희들... 그럼, 얼마든지. 다유, 너 진짜 웃겨. 로기 니가 더 웃겨. 저 아이들도 너처럼 마음이 따뜻해 보이는구나. 네, 정말 착한 애들이죠. 자, 꼬마 버스들, 이제 가볼까? 네! 가자. 오늘 꼬마 버스들은 시투가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시투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꼭 훌륭한 버스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